옛날에 이 찹쌀이 찬밀하게 하고 찹쌀로 빚은 술이라 해서 진 찬밀자를 쓴다고 해요. 빚을 양자에서 진양유라고 불렀다고 해요. 옛날에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펼쳐 놔두고 시 같은 거 읊으시면서 이렇게 음미하시고 그러겠다고 해요. 향기가 참 좋거든요, 술이. 마시기가 순하고 달콤하니 그러니까 잡수고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취해갖고 일어나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안진배기 술이다, 먹다 보면 안진배기 술이다 이래갖고 그 이름 나왔다가 돼요. 그래갖고 이렇게 취할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맛을 비해서는 취할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취한 게 안진배기 술이다. 그래서 이름이 안진배기 술이라고 붙여졌다가 돼요. 징조 할머니께서 그 옛날 그 사간 벼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오신 그 할머니한테 배우겠다고요. 그 할머니가 궁궐에서 술을 담당하는 할머니였다고 해요. 채씨 할머니라고 돼요. 할머니가 늙어서 일을 못 하시게 된 게 이렇게 대주를 하셨는가 봐요.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영암으로 오셨다 하네요. 여기 와서 술을 하게 만들어 대었는데 술을 만들어 놓게 그렇게 술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영암 그 소실의 할머니한테 배운 술을 여기 와서 그 할머니가 술을 해보니까 그렇게 술이 맛이 좋고 그래서 친정에 떠갖고 가셨다. 술을 떠갖고 가신 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네가 만들었는데 더 맛있다 술이 그러시더라고요. 덕정이 우물 하나가 있는데 그 우물로 만들면은 술이 더 이렇게 맛있다고 뭐도 이렇게 인근 마을에서도 이렇게 물을 떠다 술을 빚어보고도 뭐도 그랬다가 돼요 옛날에. 그런데 애통하게도 그 샘이 이제 오염되고 그러니까 안 쓰고요. 좌우에 산에다가 그 암반수를 파가지고 이렇게 동네 다 먹거든요 물을 요새는. 나는 일제 때가 7살이었어. 어머니, 아버지들이 이렇게 이자시들 겪었는데, 몰래 다니면서 이렇게 몰래 꼼짝없고 술안이라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더만요. 완전히 귀한 쌀은 찹쌀이라고요. 쌀도 귀하지만 쌀도 다 가져가니까 꼼치고, 막 골파도 꼼치고,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술이라요, 이 술이. 그렇게 귀한 술이라요. 그래서 하게 되었대요. 그때는 팔려고 생각 안 했지. 이 녀석이 잡수려고. 그러고 어디 이제, 친정에나 사가에나 보내려고 선사를 보내려고 했죠. 어머니와 큰동서가 계신 뒤 시집온께 같이 6년간 살았어요. 큰동서랑 그때 배웠죠. 내가 많이 실패하면서 술을 했어요. 물을 더 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손 대면 큰일 날 줄 알고 술을 너무 물을 쬐간 잡아갖고 옛날 어머니들은 손을 안 대시더만요. 그렇게 안 되고 나도 우개가 술이 안 되고 막 그래서 또 실패하고 쉬어버리고 쌀을 20kg를 하고 누룩을 밀루룩 이렇게 맷돌에다 갈아서 5kg를 넣어요. 거기서 한 대를 죽을 써가지고 물 다 대를 잡아서 물을 떠가지고 술을 밑술을 해놓거든요. 4일, 3, 4일 후에 술이 다 발효가 되면요. 실에 쪄서 잘 씻고서 그 밑술 해놓은 놈에다만 술을 해놓은 놈하고 혼합을 하는데 그래갖고 한 보름 이상, 한 20일 되면 용수를 박아요. 용수를 박아서 떠내면은 이 술이 떠내서 가만히 놔두면 쫙 가라앉거든요. 그래서 이 술을 떠서 먹은 술이에요. 뭐 3, 4일을 해갖고 또 원술이 들어가니까 잘못해보면 그 밑술에서도 쉬어버릴 수가 있고 온도 잘못 맞춰놓으면 그래서 시행착오도 하죠. 굉장히 귀했어요. 부잣집으로 산다 해도 뭐도 한 마디 정도나 갈 때 별미로 먹었지. 그 찹쌀을 뭐 퍼라서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귀한 찹쌀이에요.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 그 쌀로 술을 못 만들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했어요. 쌀로 술을 절대 못 만들겠죠. 먹고 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술을 만들어 하겠어요. 그때는 엄청 귀했는데 밀주로 그렇게 이것을 이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술을 시음회를 하려고 술을 아저씨가 저 해남과 계실 때 술을 해갖고 나갔어요. 한 말씩 두 말씩 갖고 가서 시음회를 하고 또 그런 것을 하려고 또 술을 해놨는데 고발해갖고 밀주 단속으로 나와갖고 할 수 없이 걸렸어요. 그때도 벌금이 얼마나 많이 든 거고
그때 돈을 이상 많이 벌었어요. 수락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로운 것이구나 했는데 오늘까지라고 올해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요. 우리 아저씨가 다른 뭐시기 하찮은 술도 여기 뭐시 이렇게 문화재를 받은디 우리 술은 이렇게 좋다고 이름이 난 술인데 나는 못 하겠냐고 늘 여기다 저기다 뭐시기를 하겠다고요. 이 술이 이 불악에서 이 술을 다 했거든요. 불악을 다 한디 다 각각 맛이 틀려요. 몇 번씩 시험을 여기 문화재 받기 전에 시험을 하는데 이 집 술은 다르고 이 집 술은 다르지 않아요 다. 그러니까 한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도 달란다고 그래갖고 그때도 소찬이 이런저런 소리가 있었는데요. 어떻게 해서 지금 문화재를 받았어요. 옛날에 내려온 문헌을 모르면 밭도 못하지요. 아버님한테 늘 옛날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하시고 그래갖고 여러 반대다 이제는 넣어서 신청을 했어요. 역사 없으면 우리가 이 술 바꿨어요. 신규 할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이거 되었어요.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문화재를 내라는 거네. 저기 그거 뭐 할 때 그 우리 술 이 대표로 프랑스 갔어. 가고 비행기로 90박스인가 갔어. 그래갖고 좋다고 와인 같다고 꼭 와인 같다고 그 칭찬이 자자했어요. 그때 나는 나이 들고 우리 딸이 더 잘 만들어갖고 이제 이거 잘 알려져갖고 맛있게 어른들이 잡수는 거 그거를 생각하고 해야죠. 대표 술로 참 이름 난 술이 되었으면 쓰겄어. 내가 그런 생각뿐입니다.